경북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북 지역에서는 경주와 군위, 영덕 등 3개 시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2017년 이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주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청렴도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응답자 301명 가운데 1% 정도가 되는 한 3명이 여러 차례 금품향을 제공했다고 응답한 것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제공했는지 시장에게 익명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는 올해 추진한 청렴 대책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 부조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올해 도입한 시민감사관 중에서 우수감사관을 청렴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영천시는 올해 우승을 되찾았습니다. 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받으며 전년 대비 3단계나 올랐습니다. 앞으로 감사 담당관을 신설해 고강도 공직기강 대책을 추진하면서 각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자랑스러운 영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임 시장의 사법 처리 등이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매년 강도 높은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렴 수준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